아이, 우리 강아지, 이 앞에 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네, 할머니. 야. 아, 냄새. 미안해. 잠깐만, 내가 옷 빌려줄게. 기다려.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이게 뭐야? 꽤 어울리는데? 웃지 마. 그나저나 우리 집은 왜 찾아왔어? 내 뒷조사하라고 찬유리가 시켰니? 참나. 니네 친구 맞아? 걔가 시킨다고 하면 때리고, 걔가 시킨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 어쩔 수 없어. 뭐가? 됐어. 알거 없어, 너는. 그래, 나도 알고 싶지 않거든. 근데 너 이런 곳에서 사는 거 보니까 SY그룹 딸은 아닌 거 같은데. 왜 우릴 속인 거지? 난 속인 적 없거든. 그냥 운 좋게 명문고에 입학한 줄 알았더니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그러고, 학교에는 가자마자 나보고 너네들이 SY그룹 후계자라고 그러고, 나도 좀 많이 혼란스럽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 이름이 똑같아서 잘못하고 날 입학시킨 것 같대. 그랬구나. 하, 난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네가 SY그룹 후계자라면 사이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찬유리한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야, 너도 태성그룹 아들이라며 잘 사는 애가 왜 그렇게 찬유리한테 쩔쩔매고 있어? 힘도 네가 더 센데 그냥 한번 먹여버려. 단순하긴. 재력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가 찬유리한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게. 만약에 이 사실을 찬유리가 알게 된다면 넌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찬유리가 알기 전에 학교에서 떠나. 내가 왜? 아, 난못 가. 왜? 전학 가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데. 난 부모님 없이 할머니가 홀로 폐지를 지우면서 키우셨어. 할머니가 날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고 교복도 사주시고 입학비도 내셨는데. 너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고마워. 그런데 왜날 걱정해주는 거야? 동정심 뭐 그런 거니? 아니, 그냥 별 뜻은 없어. 그냥 네가 이뻐서. 아이고, 우리 손녀, 이 할미를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뻐가지고 아주 남자 꼬시는 스킬은 일품이구나.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근데 처충가 왜 이렇게 잘생겼니? 이 할미가 네 나이였으면 홀라당 내가 꼬셔버리는 건데 말이야. 할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깐요. 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사귀어도 되니?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에휴, 농담이야, 농담. 할미도 너 인천 가면 인기가 많어. 도련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널그 학교로 보낸 이유를 내가 말했을 텐데. 네. 그런데 첫날부터 SY그룹의 딸을 괴롭혔다지. 내가 말했지. 그쪽 집안과 결혼 못하면 다시 네 얼굴 안 보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빈말하지 않겠다. 내 아들이라면 내 SY그룹과 끈끈한 관계가 될수 있게끔 노력이란 걸좀 하란 말이야. 네. 너가 내 비즈니스 도구가 되지 못하면 널 다시는 아들로 부르지 않을 거다. 알겠어? 네. 이제 볼일은 끝났다. 당장 나가! 두렵다.
막상 학교 가려고 하니까 그냥 전학 갈까? 아니야 아니야 가자. 기사님 여기서 멈춰주세요. 하. 야 타. 왜? SY 그룹의 딸인 척 하려면 차는 타고 가야지. 아 고마워. 출발해주세요. 하! 태성아, 오늘 고마워. 응? 저기, 수연아.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 어? 뭐야? 아, 태성. 왜 네가 수연이랑 같이 와? 그게... 내가 같이 오자고 했어. 뭐? 그러니까 이제부터 태성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겠어? 태성아, 가자. 저기, 찬유라. 에? 야, 나 지금 말하고 싶은 기분 아니니까 꺼져. 그 수연이에 대한 이야기야. 뭐? 너가 수연 그룹의 딸이 아니란 사실을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네가 비밀로 해준 보답이야. 왜 그러면 홍 못하고 수연이는 내가 가지겠어. 저기 수연아, 내가 사귀자고 했잖아. 왜 말이 없어? 아, 나 쟤 나한테 또 고백 공격하려고 한다. 수연아, 난 너밖에 없다고. 가슴이 막 뛰어. 이런 게 사랑인 걸까? 엄마? 엄마? 나 돌렸겠지? 다행이다. 수연아, 왔어? 왜 아침부터 친한 척이야? 워워, 너무 화내지 마. 이제 네 말대로 애들 괴롭히지 않을게. 다원이랑 나랑은 화해했어. 그치?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과 파티를 여는 게 어때? 사과 파티? 그래, 너네 집에서 하자. 뭐? 난 너랑 사과할 마음 없으니까 안 해. 에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쭉 볼 사이인데 서로 사과하고 끝내면 좋잖아. 그럼 내일 하는 거다. 싫다니까. 나도 싫어.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뭐? 니네 집에서 사과 파티를 하자고 했다고? 응,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 천유리는 한번 하고 싶은 건 절대로 포기 안 하는데 걱정이네. 괜찮아. 아, 맞다 태성아, 너라면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가 떡볶이 하셨다는데 너도 올래? 그래도 돼? 물론이지. 잘생긴 총각도 왔네. 이 할미가 맛있게 떡볶이를 했단다. 먹어보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지? 아, 여기야?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냄새. 야, 너네 뭐야? 아, 사과 파티 니네 집에서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친히 찾아온 거지. 아이고, 잘생긴 친구들이 또 왔네. 어여 앉아, 같이 먹으면 좋지. 얼른 얼른. 자, 앉아 볼까요? 아이고, 잘생긴 친구들. 아이, 조금만 기다려요. 할미가 순대 썰어줄게. 너 진짜 SY 그룹의 딸이 아니었구나. 서민 주제에 당돌하게 날 때리고. 너 배짱도 좋아.
아이고, 아유 애들끼리, 어? 싸웠니? 하이미가 만든 이 순대라도 한번 먹어봐. 아,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이딴 걸 어떻게 먹어요? 아이고, 아까운 내 순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한테 당장 사과해! 뭐? 내가 왜? 저런 냄새나는 걸 갑자기 주니까 내가 놀란 거지. 그리고 내가 왜 사과하니? 사과 받을 쪽은 나야. 속인 쪽은 너잖아. 난 속인 적 없어. 너 처음 만났을 때 다 말했잖아. 난 SYK로 딸이 아니라고! 어쩌면 내가 부잣집 딸이 아닌 게 더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 SI그룹의 딸이었다면 너네들은 내 앞에서 가식만 떨었겠지? 이렇게 어른 공경도 없는 너네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잖아. 소름 돋아. 뭐라니? 애초부터 너랑 나는 급부터 달라. 너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순대나 먹는 할머니 밑에 자란 거 알았으면 너랑 나는 알지도 못했겠지. 뭐야? 야, 나와. 너 자식아! 야, 뭐하냐? 넌 그냥 운 좋게 돈 많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넓은 집, 비싼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라놓군.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휴, 우리 잘생긴 태성이가 이렇게 위로해주면 난 괜찮지. 태성 총각은 꼭 우리 사위도 삼고 싶네. 그럼 저도 좋죠. 사위? 너 괜찮겠어? 내가 가진 걸 모두 잃을까봐 겁이 났었거든. 그런데 널 보고 용기를 얻었어. 넌 가진 게 없지만 밝고 씩씩하잖아. 다행이네. 그래서 난 너가 좋아. 우리 사귈래? 좋아. 시연아! 시연아! 수연아 뽀뽀할 때는 눈을 지그시그 안고 발 한쪽 들고 하는겨. 할머니! 아, 할머니가 눈치가 없었네. 미안해. 하던 거 한번 줘야. 수연아, 나 이만 가볼게. 선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오세미씨님, 동해님, 일진지팬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바다지오님, 흥방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해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엉님, 조고님.